오랜만에 가는 휴일. 매일 소파와 한몸이던 그녀가 오늘은 외출에 나섰습니다. 외출길에도 언제나 함께라는 BBC 에마, 트럭과 함께. 원래 일하느라 손을 잘 못했었는데 그냥 기분 전환할 겸 가보려고. 드라이브 하기 딱 좋은데요. 이때 필요한 건 신나는 음악. 그녀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달리는 거랍니다. 농담을 주고받는 그녀들. 이곳은 친구가 운영하는 네일숍입니다. 그 학생 때는 낙엽만 굴러가도 웃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친구, 같이 웃는 친구, 같이 학교도 같이 하고 등교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유통업을 시작한 후 딱 부러져서 부러진 데를 내가 막 깎은 거거든. 네일 아트는 처음. 근데 엄청 오랜만에 봤겠다. 엄청 6년 만이네, 3년 만이지. 진짜? 손이 너무 못생겨져가지고. 옛날에 손이 진짜 예뻤었거든요. 진짜 나 손 예뻤지? 응, 손이 진짜 예뻤지. 많이 상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건데. 옛날에는 손이 진짜 예뻤었는데 상했어도 이제 유통하는 사람 치고는 손이 괜찮은데요? 귀비츠와 함께 네일 아트 강사를 했던 사이였다죠. 친구의 거칠어진 손이 안타까운가 봅니다. 유통 일 자체가 이제 여자들이 생각하기가 힘든 일이다 보니까 진짜 놀래긴 했어요. 남자가 하기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여자가 너무 대견스럽죠. 친구로서. 그러면은 일단은 나는 이거 테스트 해가지고 하려고 했지. 이게 사진으로 테스트 해가지고. 그러면은 이거 아니면 이걸로 해가지고 한번 색깔 보자. 꾸미기를 좋아했던 귀비 씨. 이 색깔 바를 거예요. 예쁘게. 제가 하고 싶었던 게 있어가지고 그 색깔이랑 해서 좀 많이 요구를 했어요. 유통일을 하면서 포기해야 하는 것도 많았다죠. 예쁜 옷도 반짝이는 손톱도. 근데 너는 결혼 안 해? 나는 아직 안 할 거야. 나 아직 생각이 없어. 아니 좋은 사람. 아, 그래. 나이가 이제 서른인데. 서른이면 아직 한창이야 우리. 무슨 소리야. 나 서른 결혼 늦게 할 거야. 너는 어떤 남편 만나고 싶은데? 나? 나? 진짜 솔직히? 솔직히 그냥 진짜 나만 보는, 다 필요 없어. 나만 보는 남자. 잘해주는, 내조자라는 남자. 그치. 내조자라는 남자 짱인 것 같아. 니도 그렇지 않냐? 돈은 우리가 벌 수 있는 건데. 능력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속 안 썩이는. 그냥 진짜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맞아, 그런 남자. 조용조용. 당찬 여장부. 그녀가 어떤 남자를 만날지 저도 궁금해집니다. 이게 색깔이 달라지네. 오랜만에 손톱을 다듬고 매니큐어를 바르니 기분이 업! 남자 손에서 여자 손이 돼버렸어. 이래서 관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고생했다 야. 잘했어. 잘 어울리네. 예쁘다. 응? 예쁘네. 이럴 때 꼭 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인증샷 찍기. 엘지 헬로비전.